스트레스 매기고요. 전화는 사절하세요. 언니, 너 며칠, 며칠 부어? 거의 감금 수준이다. 울고만 싶은데. 서연아, 고모 어떡하면 좋아요. 신세 한탄을 할 겨를도 없이 바로 임무가 기다리고 있다. 우리 이쁜아. 이쁜아, 뽀뽀. 뽀뽀, 뽀뽀. 그렇지. 내가 이 맛에 니네 지원다. 신우이에게 아이들을 떠맡기고 탈출한 부부. 사실 걱정이 된다. 근데 아가씨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과연 잘하겠어. 나도 그 걱정이야. 근데 어떻게 할 사람이 없는데. 근데 우리 애들은 우리 빼놓고 다른 사람한테는 너무 얌전하게 잘해. 그게 문제야. 그래서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잠시 후 집 근처 정릉에 도착한 두 사람. 그 사이 잠든 아내가 깰까봐 조심스레 좌석을 눕혀주는데 고운이 잠든 아내. 얘들아 말해 니나. 늘 고단한 아내가 안쓰럽기만 한데. 다 왔어. 다 왔어. 아, 그 여기 신나. 진짜로? 응. 나 벗겨놨어. 거금. 2,000원씩이나 주고 몇 건 왔어. 이게 깨우는 거야. 아, 왜 이렇게 빨리 왔어. 멀리 안 갔지. 일단은 콧바람 쐬러 온 거니까 멀리 가면 당신 또 부담스러워서 못 가니까. 아, 화장 너무 이쁘게 했는데 말이야. 멀리 데리고 갈 거면 됐나. 미안해.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대로. 내리시지요. 입장권까지 끊었다니 할 수 없이 차에서 내리는데 아내를 공주마마 모시듯 한다. 심신이 지친 아내를 위해 마련한 시간. 얼마 만에 데이트인지 모른다. 조금만 타고. 한편 그 시간. 일로 앉아봐. 일단 가만히 앉아봐. 아이들 고모는 내 쌍둥이와 씨름을 하고 있다. 이거 보여줄게, 이거 보여줄게. 가만히 좀 있어봐. 평소와 달리 서현이가 때를 쓰는데 백약이 무효. 서현아, 얘 누구야? 얘 연수잖아, 연수. 연수잖아. 연수 저라네. 연호가 그네를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꽉 잡아. 알았어, 알았어. 그네 태워줄게. 저기 수동근에 태워줄게, 수동근에. 하는 수 없이 일어나 인간 그네가 되어주는 고모. 조카를 생각하는 마음이 눈물겨운데. 이렇게. 이번엔 연수 뭔가 불만스러운 것 같다. 발레도 쉬 풀어지지 않는 아이를 위해 이번엔 인형극 놀이. 너는 누구냐? 그 사이 연호는 새로운 놀잇감을 발견했다. 어? 엄마가 봤으면 맴맴감인데. 연호야, 지금 너 뭐해? 고모 일거리 만들어줘. 연호야. 기왕 풀어진 휴지. 아이의 살풀이를 춘다. 이제야 고모가 마음에 드는 아이들. 해서는 안 되는 것일수록 빨리 배우는 법이다. 도둑이라도 든 것처럼 어수선한 서랍장. 아이들 옷을 갈아입히는 중인데. 진짜 머리 커. 내 쌍둥이 코디 노릇이 쉽지는 않은 일. 어쩌다 보니 연서는 속옷도 제대로 못 입혔다. 속옷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아, 몰랐지. 너 주저앉지 말고 고모 좀 봐봐. 똑바로 일어서. 자꾸 주저앉으려는 연서. 옷 입히기가 쉽지 않다. 연서야. 연서 고모 봐, 고모. 일어서. 힘들어. 옷 한번 입다가 진 다 빠지겠어요. 저 땀이 질질질질 나는 거 안 보이세요? 뚝뚝뚝 떨어지는 거 지금. 멀리 가지 말고. 잠시 후 밖으로 나온 고모와 내 쌍둥이. 들어갈 거예요. 훔쳤어. 행여 하나라도 잃어버릴까봐 손에 손을 잡게 했더니 어느새 강강술래 대형이 돼 서현이는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아, 잡아. 게다가 연호 바지는 자꾸 흘러내리더니 무릎까지 내려갔다. 결국 걸려서 넘어지는 아이들.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고모 당황하는데 백바지 신사 송현호 백주대로의 스타일 다 구겼다. 아, 지가 갑자기 퍽퍽 꼈죠. 온매무실을 가다듬고 이번엔 단단히 여민다. 놀이기구보다 더 재미있는 고모의 팔 비행기. 아이들에게 인기 최고다. 천하장사가 따로 없다. 너도 그래, 나도 그래, 너도. 아휴, 잠시 소강 상태. 각자 한숨 돌리는데. 언니, 어디쯤이에요? 나 좀 살리도. 나 좀 살리도, 언니, 좀. 어디야? 빨리 와. 나 너무 미치겠어요. 아, 저기만. 언니 힘든 건 알겠는데 진짜 죽겠다. 알았어요. 빨리 와요. 연호야! 집으로 들어갈 시간. 아이들을 부르는 고모의 목청은 높아만 가는데 과연 내 쌍둥이가 고모 뜻대로 움직여줄지 알 수가 없다. 자, 가자. 연호야, 엔서야, 일로 와. 연수야, 연수 일로 와. 그렇지. 우선 두 녀석을 안아다가 놓고 당부를 한다. 자, 여기 있어. 어디 가지 말고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나머지 둘 중 하나는 난간에 끼어 있다. 조심스레 빼내 안고 가는데. 아! 너는 또 왜 와, 애니? 너 여기. 응? 서연이 일로 와. 서연이. 데려다 놓으면 사라지고, 데려다 놓으면 사라지고. 내 쌍둥이가 아니라 일곱 쌍둥이 같다. 연수야. 어느새 달아나는 연수. 추격전까지 벌인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연수. 체포했습니다. 범인을 체포했습니다. 갑시다. 전에는 진짜 같은 성별로 둘씩 해서 낳고 싶었어요. 근데 얘네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또 쌍둥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한 방에 오케이. 뭐 남녀 뭐 이런 식으로 한 방에. 한 방도 필요 없어. 하나. 그래도 이렇게 달려와 안길 때는 마냥 귀여운 녀석들. 자, 내가 얼마나 장사한지 보자. 내 쌍둥이 고모 노릇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한편 신우이 덕에 유유자적한 두 사람. 아, 서울대공원 갈 거 그랬나? 사당역에 옛날 옛 추억을 다듬으면서 거기서 차 대놓고 자는 거? 드시게. 네, 마님. 엄마야. 결혼한 지 7년. 송일 씨에게 아직도 너무 예쁜 그녀다. 그러나 데이트 한번 못할 만큼 바쁘게 살고 있는 두 사람. 이런 대접도 오랜만이다. 내가 이렇게 세심한 배려는 밖에 나와서도 못하니까. 해주고 싶어도 못하잖아. 아, 나 지금 제일 가고 싶은 데가 바나지땅 밖에 가고 싶어. 요새는 거길 못 가니까 죽겠어 아주. 여배우 맨날 혼자 가고. 내가 혼자 가냐? 뭐 좀 혼자 같이 못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도 민폐고. 친구들 결혼식에 가서 웃고 떠들고 맛있는 것도 먹고. 보원 씨의 꿈은 그리 큰 게 아니지만 아직은 요원하다. 오빠다, 언니 아니고. 어때, 할만해? 여동생의 전화. 무슨 일이라도 있는지 긴장이 된다. 놀아? 산책합 야근 먹였어? 감기가 안 떨어진 아이들 열이 좀 있나 보다. 야, 벌써 몇 분이나 됐다고 그걸 까먹어.
얼마나 중요한 건데.